오는 2020년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한꺼번에 풀리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그대로 놔뒀다간 난개발이 우려돼 경남에선 창원 사화공원이 처음으로 민간 특례 사업으로 개발됐는데요. 일부 지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축구장 165배 크기의 사화공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처럼 장기간 미집행 시설로 남은 도시공원들이 2020년이면 일제히 풀립니다. 난개발이 우려돼 창원시는 70%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 체납하고 30%엔 수익시설을 짓는 민간 개발 방식을 경남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참가 의향서를 낸 사업자 33곳 가운데 모두 8곳에서 사업 계획서를 냈습니다. 창원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다음 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내부적인 서류를 검토하고 아마 평가위원회를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심사를 하면 아마 9월 중순 이후에 아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밀양박시 종친회를 비롯해 7~8개의 종친회 토지가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정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의견 수렴도 없이 진행됐고 조상 묘지를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 묶여져 있는 땅을 공시지가 가격으로 민간 개발 투자업자들에게 개발게 해가지고 자연도 훼손하고 묘지도 파들내고. 이들은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서를 내는 등 반대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원시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되면 사업자가 지주들과 만나서 요구사항을 듣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화공원은 2020년 6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은 무효화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